안녕하세요, 정 기사님. 네, 여기 또뭐 보니까, 오, 굉장히 많네요, 물건들이. 사실은 어제가 저희 사랑 나눔 행복카드 네. 예 나눔 행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네. 어제 후원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어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즉시로 많은 분들이 예 아, 후원을 그렇군요. 해주셔가지고 오늘 18가정 고아 네. 가부 장애우 가정에게 나눌 수 있는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어제까지 저희가 비용이 준비가 안 돼서 넘겼는데 네, 또 바로 그렇습니다. 어제 보내셨는데 또 응답이 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나라가 이 주간이 이제 뿌아사다 보니까 과일 시럽, 그러니까 네, 이제 좀 뿌아사다, 다르죠? 사는 게? 이번에는 이제 이런 종류예요. 이게 이제 네. 과일 시럽이라고 하는데 모든 과일들을 넣고 이 시럽을 조금 넣고 물을 넣고 얼음을 넣고 하는 이제 과일 예, 화채. 과일같이 할 예, 때, 에스쿠아를 만드는 과일 화채를 이제 만드는 이 시럽을 네,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약간 주문을 메뉴가 예, 달라지죠? 달라집니다. 네, 그리고 쌀을 이제 또 준비하고요. 네. 네, 마카시, 예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여기 치약이랑 선물함을 이제 사기 위해서 네, 저희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준비하고 있지요. 네, 지금 또 아이들이 방학이다 보니까 네. 아, 저 아저씨가 저거 또 고난해요. 엔티 부아사? 부카 부아사? 부카 무알바란. 아부알루바란 마시자오. 야, 부카 난디야. 부아사들로 야. 부카 부아사들. 네, 예. 예, 그래서 좋습니다. 네, 그래서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예, 알겠습니다. 없습니다. 또제 딸도 나와가지고 막 지금 뭐 고르고 난리가 났는데 어쨌든 또 우리 과부 아주머니들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. 네, 그렇습니다. 어제도 네. 주시는 줄 알고, 그렇죠. 왔다가 예, 또 왔다가 그냥 들어갔죠. 가셨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, 아, 정말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, 네. 이제 바로 내일 하게 되면 저희가 연락을 주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돌려보냈는데,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할수 있게 해주셔서, 알겠습니다. 네, 너무나도 감사를 그러면 드립니다. 서둘러 장을 보고 또 분류 작업을 네. 하고 또 오후에 나눔 행사 때 뵙겠습니다. 네. 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네. 엄마, 이거. 안녕하세요, 정 회사님.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뭐 장을 다 보셨나 봐요? 네, 지금 다 봐가지고 이제 네. 지금 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또 이브 보라. 네, 여기 이브 사인당. 반뚜반뚜 해주고 있네요.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또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한 묶음씩 넣어서 네, 저희가, 계란하고 쌀하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예, 아까 예, 샀던 것들. 커피 예, 이런 거 그다음에 넣고, 이제 과일 이거 저 아까 샀던 예, 거죠? 네. 예. 그래서 이제 지금 담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18봉다리를 네. 우리 사임당이 이제 브라스, 이시 브라스를 했는데, 살라히뚱 비사, 예, 잘 넣는지 모르겠어요. 잘 넣었을 사임당. 것입니다. 히뚱 붙들 사임당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것이 다 준비가 되면, 우리 또 이부 사임당이, 라포란을 해서, 꿈풀꿈풀 이부. 네, 과부들 다 이제 또 일로. 불러서 네. 빵길에서 이제 여기로 오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문화선교센터로 와서 네. 이제 이거를 받아가게 아이고, 됩니다. 또 정말 이번 달또참 은혜가 넘치는 네, 그런 그렇습니다. 과정이었죠. 그분들이 얼마나 막판에. 많이 기다리고 그랬다 또 그래요. 예, 어제도 왔다가 그냥 그렇죠. 가시고 네. 그래서 얼마나 이거를 기다렸는지 국민들의 또 맞습니다. 삶 속에 이게 그렇죠. 없어서는 안 아유, 돼. 그럼요.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달에도 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장애우 가족들이 네. 돕는 이 운동들이 예수 사랑 행복 가득 네. 이것이 정말 끝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네,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임당 아줌마가 저희는 네. 계속 쳐다보네요. 씻고 싶은데. 저희가 또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증거하고 네.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. 여러분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인도의
오영의 선교사였습니다.